어디 갔죠? 어디 갔죠? 어디죠 여기? 아,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꼬롱을 좀 아팠잖아요.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서울에서 지은 약을 좀 다 먹고 조금 나아졌다 싶었는데 어제 또 잠깐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맞죠. 또 약도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저희 대구시 근처에 있는 소아과를 또 찾았습니다. 그래서 가서 진료도 받고 상태가 어떤지 좀 체크 좀 해보려고. 이번 한국 여행은 거의 메디컬 의료 관광입니다. 아, 정말 이번에 여행이 아니에요. 정말 저희가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거의 다 취소되고 꼬롱이 지금 저희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가족이 맞아. 한번 소아과를 한번 가보시죠. 조금씩 좀 먹어야지. 여기서 열 없었어요? 어제 방이 무열상태. 아, 네. 오늘 열 없습니다. 이거 뭐죠? 이거 뭐야? 뭐야? 괜찮아. 어? 맛있겠다. 맘마. 엄마. 엄마랑 아빠랑 맘마 먹은 거지. 우와. 아, 지금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확실히 의사 선생님이 소리가 안 좋네요.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, 또 이게 폐렴 가기 직전이다 이런 소리라고 얘기를 다 해주세요. 그리고 우리 꼬롱이가 지금 두돌 전까지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반복이 되면 천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. 열은 뭐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이 나면 폐렴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일단 뭐 열이 나진 않아서 저희가 약만 처방받고 이제 좀 지켜보다가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소아과를 올 예정입니다. 근데 이런 천식이 있는 애들은 따뜻한 나라가 좋대요. 맞아. 에어컨 많이 쐬지 말고. 어쩌면 한국에 와서 그렇지, 이게 더 심해졌을 수도 있어. 이 날씨가 일교차 차이가 막 나면서 그전까지는 말레이시아에서도 기침 몇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였거든. 근데 여기서는 이게 기침 계속되고 그 가래 섞인 소리가 나니까 또 말레이시아 가면 또 괜찮으실 수 있어요. 꼬롱 아프지 마라. 아프지 마. 뛰어가봐. 뛰어가봐. 쫓아봐. 가가지고 뛰어가봐. 막 가봐. 잡아. 잡아봐. 응? 무서워. 아. 와, 갔다. 다 갔다. 이제 갑시다. 나 좀 잡을까? 아, 공부에 막 나왔어. 아. 하하하. 아이. 붕붕. 여기는 어디죠? 내가 묻고 있어. 저희 지금 대학병원 소아 청소년 학과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엄마. 엄마. 우리 꼬롱이가 소아과 다녀오고 나서부터 약간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기침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집 근처에 아동정원을 갔는데 폐렴인 것 같다는 소견을 보이셔가지고 근데 거기는 이제 병상이 없어서 그래서 근처에 이제 대학병원으로 급히 가보라셔서 지금 대학병원에 와 있고요. 그래서 진료 받고 지금 폐 엑스레이 찍었어요. 그래서 폐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이제 입원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. 결국 이렇게 됐네요. 그러게. 아프지만 말아라. 일단은
진료를 좀 되게 해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 있자고. 그럼 안녕. 안녕. 아빠. 응. 안녕. 아빠 안녕.